하피 바이어가 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예로 들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는 로스터는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하신 분들 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처럼 생도 바이어도 되게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바이어야 그냥 구매팀이야, 구매팀. 아무나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뭐 되게 슈퍼 미각을 가진 세계 여행자, 낭만 이런 거 갖고 막 고심에 차서 커핑하면서 막 선별해서 구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야. 가갖고 인사하고 뭐 안녕 잘 지냈었어 뭐 그래 뭐 나 왔어 야 선별 괜찮은 거 좀 내놔봐 커핑해보고 이거 우리 본사로 보내줘 끝이에요. 구매 결정은 그 자리에서 안 해. 너무 신선하고 거기서 샘플 로스팅 하는 방식도 다르고 배전도도 다르고 사용하는 물도 다르고 내가 사용하는 평가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골라. 아, 나 이번에 마이크로보트 좀 괜찮은 거 86점 이상 사야 되니까 86점 나온 거 이거 다 보내주세요. 아니야, 나 좀 그 블렌딩용 조금 가격 저렴한 거 83에서 85점짜리 사야 되니까 그래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르고 확정은 이상해서 할 거예요. 팀원들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도 바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나오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생도 바이어가 하는 일 중에 더 많은 비중은 무역업무, 기록, 홍보 이런 게 더 많아요. 산책 가서 커피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아 뭐 당연히 영어나 스페인어 하면 뭐 스와일리어도 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영어를 뭐 스페인어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 여행 가서 굶어 죽진 않잖아요. 어? 돈만 있으면 뭐 주문도 할 수 있고 뭐 차도 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면 잘하면 훨씬 더 좋지. 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더 표현 잘 할 수 있겠지. 외국의 큰 회사들은 사장들이 안 닮아요. 그냥 바이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엄청 경력이 오래되고 뛰어난 애들을 보내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커피를 센 초보인데 뽑아 스페인어 잘하는 애를 뽑아 그래가지고 한 세 달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 커피를 그러면서 생도 관련한 지식을 가르쳐줘. 그리고 담당 지역을 보내라. 너는 남아메리카, 너는 중미, 너는 아프리카 이렇게 보내. 아까 얘기했잖아요. 86점 이상이 어떤 건지, 82에서 85가 어떤 건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세 달만 커핑 되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커피 바이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훌륭한 회사들이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옵션이야.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고 할 수 있어. 막상 해봐 별로 재미도 없어. 별로야.